안녕하세요. 허옥동 선미보살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10월 3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쥐띠 가겠습니다. 쥐띠는 어려울 때마다 나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는 뭐 연락이 없고 이러다가 어려울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럴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고 조금 신중하게 받아들이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무작정 그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이랬다가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띠 가겠습니다. 자, 소띠는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럿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모르고 넘어갔던 거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 지적도 받고 아니면 내가 또 이런 걸잘 캐치를 못하고 갔구나. 여럿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배움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참 여러 식구들 만나서 친척들 만나서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 배워가는구나. 아유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자,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마음이 참 편안하니 좋네요. 오늘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신경 쓸 일도 내려놓고 우선은 내가 해야 됐던 거를 싹 잊어버리고 지금 상황을 딱 즐기니까 오늘 마음이 너무 편하고 살맛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야, 살맛난다고 만세 한번 불러봤네요. 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오늘 이렇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부정적으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누구 옆에 계신 분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를 괜찮다, 좋다 이렇게 칭찬하고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것보다 좋은 말을 하는데도 내가 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내가 말을 푸념하게 되니까 그게 참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잘 하면서도 신경 쓰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오늘 조금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일도 아니고 소소한 일이고 작은 일인데도 오늘 내가 좀 예민한가 봐요. 다 예민하게 반응이 오고, 좀안 좋게 들리고,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욱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 차분하게 내리시면은 하루가 참 좋은 그런 날이니까 꼭 신중하게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누가 내 마음을 살살 두드려요. 아마 연인인가 봐요. 오늘 뱀띠들이 인연이 참 좋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이렇게 다가온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대시를 한다든가 그러면 아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괜찮으면 뭐 받아줘도 좋고,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오늘 인연이 좋으니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좀 발전해서 잘 사귀어 보시고 잘 인연을 이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방심은 오늘 금물이에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방심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가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곳에서 손실이 나와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걸 신경을 못 썼네, 이걸 캐치를 못했네 이러면서 내 무릎을 한번 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심하지 말고 근다고 너무 뭐 깊숙이 신경 쓰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 조금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고 넘어가면 뭐 손실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오늘 뭐 쉬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영업 장소에서 영업하는 분도 계시겠고,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은, 신바람이 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왠지, 연휴라서 손님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오늘은, 매상이 오르는 그런 날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득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힘이 나게 화이팅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오늘 내가 재주를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내가 가서 재롱도 부려보고 그랬다가도 내가 웃고 어쨌든 간에 내가 무대 위에 서가지고 혼자 뭐 공연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기도 하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서 저도 행복한 그런 날이에요. 자, 닭띠 가겠습니다. 닭띠는 오늘은 조금 내가 오해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 아니면 지인들이 아니면 옆에 계신 배우자분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저게 정말 저럴까? 이럴까? 오해를 먼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씩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오해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좋게 좋게 그냥 무난하게 잘 오늘 하루를 지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들은 오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동료들하고 일을 해서 힘을 합치고 머리를 같이 맞대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일을 했더니 오늘 성과가 너무 좋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내가 쉬지 않고 나와서 일을 했더니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어깨가 으쓱하면서 힘이 싹 솟는 그런 날이에요.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금쪽 같은 조언을 듣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말을 오늘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야, 이렇게 진작에 왜 이런 생각을 못 해봤지? 하면서 너무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불경기라 사업이 잘안 풀려요. 어떡하죠? 아, 사업 문제로 힘드시군요. 060-700-8700으로 전화 주세요. 소문난 쪽집게 신점이 대가가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060-700-8700으로 전화 주세요. 네. 몸이 축축 늘어지고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지금 바로 060-700-8700으로 전화 주시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통력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건물이 대체 언제 팔릴지 고민이에요. 아,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럼 060-700-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영적 능력으로 부동산 매매, 재물에 관련된 근심 걱정을 전화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060-700-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결혼, 자녀, 취업, 사업으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700-8700으로 전화 주세요. 즉각적인 해답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